주님 참
주여 한번 부르실게요.
그 길이 열렸음을 또한 고백하며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취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주님은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길을 여신과 동시에 그 길로 다니시게 하실 분이시며, 그 길의 끝에 주님 맞아주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나는 요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소의 여정을 걸을 때든, 하나님 거리의 여정을 걸을 때든,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든, 깊은 골짜기의 여정을 걸을 때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소서. 그래서 어느 때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그렇게 주님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유업이, 그 찬양의 유업이 하나님 다음 세대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 더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온 힘을 다해서